야, 혹시 우리나라에서 국밥이 유명한 데가 어딘지 알아? 부산? 어떻게 알았대? 그러면 곱창이야. 대구. 맞아. 그러면 이걸 모를걸? 철? 철? 포항. 어떻게 알았어? 이야, 대단한데? 포항이 정말 철이 유명하거든. 그리고 더욱 강해졌다고 해서 내가 한번 알려줄게. 그래? 포스텍은 약 3천여 명의 석박사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 3,000명? 엄청난 인프라네? 그리고 포스텍뿐만이 아니라 포항 경제자유구역, 포항 산업과학연구원, 포항 테크노파크, 방사광 가속기 연구소 등이 R&D 허브로서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어. 이중 네가 꼭 알려두면 좋을 것을 알려줄게. 축구 경기장으로 비교하자면 약 20개 정도 합판 크기에 해당되는 곳. 어딘지 한번 맞춰볼래? 에이, 그런 곳이 어딨어? 그렇게 큰 곳이 있다고? 바로 포항 방사광 가속기 연구소. 전자의 빛을 속도로 가속해서 강렬한 엑스레이 레이저 성능을 낼수 있는 세계 최고의 최신형 방사광 가속기가 바로 포항에서 만구지구동에 자리하고 있어. 엄청난데? 근데 그 방사광 가속기를 어디에 활용해? 그 초고성능 거대 현미경을 통해 단백질 구조 분석을 하고 바이오 신약 개발과 미래 청정 에너지,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지.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이끌 큰 힘이 되다니. 정말 자랑스럽지 않니? 아, 참. 올해 강소형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된 뉴스 들어봤어? 포항 경제자유구역에는 세계 굴지의 연구개발 시설과 함께 포항 테크노파크와 경제자유구역 등 인근 83만 평 산업단지가 강소형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이 됐거든. 강소형 연구개발 특구? 포스텍, 포항 산업과학연구원 등의 기술 핵심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의 바이오, 에너지, 첨단 신소재, AI, VR에 특화된 R&D 특구로 조성을 하는데, 이렇게 조성하여 입주 기업들이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국채 사업인 거지. 거기다가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와 포항 벤처밸리에 올해 6월 지정된 강소형 연구개발특구와 7월 선정된 배터리 규제특구가 합쳐져 대한민국 기회특구로 멋지게 발전한대. 그렇게 되면 철의 도시 포항에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신산업 육성 기반이 더욱 단단해지고 강해지겠네? 오. 그럼 철의 도시에서 이젠 빛의 도시로 멋지게 바뀌겠네? 시민아, 그 대구에 그 자율주행 그 행사가 그 뭐였더라? 자율주행 행사? 잠깐만. 아, 그 뭐였지? 대구 국제 미래 자동차 익스포랑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맞아. 그만큼 대구가 미래 자동차 분야에서 정말 유명한. 그렇지. 격이 다른 자동차 산업 기반을 갖췄다는 뜻이겠지? 그만큼 대구가 미래 자동차 분야에서 진짜 잘 나가거든. 미래 자동차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인데, 이 분야에서 대구가 빠지는 곳이 없어. 전기차의 완성차, 생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개발과 실증에 꼭 필요한 첨단 시설이 대구에 있다고 해. 맞아. 글로벌 수준의 멋진 연구시설과 자동차 시험장이 있어서 미래 자동차 분야의 발전을 더욱 기대해 볼 만한 곳이라 할수 있지. 달성군 경제자유구역 대구 테크노폴리스 인근에 있는 대구 지능형 자동차의 부품 주행 시험장 혹시 알고 있어? 이곳은 지역 내에서 차세대 자동차 기술 개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차 평가와 시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예를 들면 시험용 특수도로, 먼지 터널, 시험용 기준 오면 도로와 같은 시설들로 기업 및 연구기관의 연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곳이지. 와, 그렇게 다양한 시설을 가진 곳이 있다고? 그럼 기업들이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생각한다면 훌륭한 테스트베드라고 할수 있는 곳이야. 왜냐? 다양한 조건에서의 자동차 주행 시험을 할수 있는 고속주회로, 본명 시험로 등과 함께 충격 내구 시험 장비 실험이 가능한 시설, 거기다가 시험 인력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럼 자동차 기업들이 테크노폴리스에 오려고 경쟁이 심하겠는데? 아, 당연하지. 르노 삼성 자동차는 지난해 11월 이곳에서 신차와 첨단 기술 시험을 전담할 르노 그룹 차량 시험 센터를 마련했지.
이 센터는 그룹 내 아시아 지역 최초의 차량 시험 센터에다가 르노 삼성 신차 개발 시험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르노 그룹 차량 개발 시험을 전담한다고 해요. 한마디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핫플인 거네. 테크노폴리스의 미래형 자율주행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앞으로도 계속 궁금해질 것 같은데. 나도 궁금해. 한번 찾아볼래? 그래.